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셔봐야죠. 어떤 분인가요? 저희 게스트 오늘 힌트를 저희가 LED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축구, 골프, 발리볼, 피아노, 기타, 플루색소폰. 야, 다재다능하시구나. 운동선수인가? 끝나지. 발리볼은 배구라고 하죠. 발리볼은 배구예요? 배구죠, 배구. 발리볼. 네. 김연경 선수? 최현석 셰프인가? 그 형이 음악을 했거든요. 맞아요. 악기 그저께 라디오 같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 기타 들고 오셔. 굳이 막 이렇게 밴드도 했고 본인이 작곡한 노래도 있어요. 오. 이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브라우니를 약간 직접 구워 오셨다고. 브라우니. 네, 그래서 한번 브라우니. 예. 네. 맛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맛 보고. 이게 커피가 와야지 먹으면 좋은데. 맛있겠다. 진짜 셰프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근데 셰프의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이거 셰프의 느낌이 아니야.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근데 최현성 셰프님은 뭔가 되게 여자 셰프님들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그냥 봉지에 싸서 이렇게 안 갖고 와요. 이것도 다 요리의 일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모양새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셰프 아닙니다. 술재네. 그럼 이제 베이킹을 배운 분이다. 맛있는데? 그럴 확률이 있어요. 너무 달아요. 근데 만약에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면 너무 많이 넣었어, 단 걸. 맞아. 모르겠어. 너무 달아요. 그냥... 너무 달아. 브라우니 좋아하니까 타일 어때요? 그냥 브라우니? 그냥 브라우니? 자, 두 번째 힌트. 4개국하고요. 미국의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미국 대통령상? 미국 대통령상? 오바마예요, 부시예요? 레이건. 레이건이요? 미국 대통령상이 뭐예요, 근데? 그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 주는 상인가 보지. 뭐 무슨 그런 거 있어요? 훈장? 있나 보지. 뭐 이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준 상이잖아, 어찌됐건. 진짜 저걸로는 진짜 모르겠다. 그 4개국어의 미국 대통령상도 받았고 음악, 운동, 요리 다 잘하시고 정말 다재다능한 분인 것 같은데 침착 가는 분 없어요? 저 음악 하시는 분 같아요. 남자 음악. 일단 소양을 쌓은 거지. 정재요. 그런 수도 있고. 아, 프랑스 음식 잘 알잖아. 네, 그렇죠. 미국 대통령상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발리볼 하기에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발리볼을 하기에는. 아니, 피부도 너무... 못하게 생겼지. 만나보시죠. 너무 예측되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진짜 모르겠어. 어? 자,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하이! 남자분이 계세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진짜. 근데 여자 하시는 아니야. 막 기대된다. 배구하고 덤덤하다, 덤덤해. 덤덤덤덤덤덤. 오! 오! 와, 진짜 훌륭하다. 어머! 어서와요! 정말 레드벨벳이 온 거야? 브라우니 어떻게 해? 내생각이었어요? 난 이렇게 맛있는 브라우니 처음 먹어봤어. 아가 누가 버렸어? 난 그래서 계속 궁금했거든, 사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아직도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마 땅바닥에 버리지 않았어요? 건강해. 솔직히 맛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아, 난 먹고 있었어. 아, 나 이 브라우니를 남긴 게 어찌나. 냠냠. 아, 반갑습니다. 예. 뭐야. 앉으시고.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여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시절에도 좋은 상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공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되게 거기가 스마트한 지니어스한 친구니까 문제를 되게 잘 풀 거예요. 우리 레드벨벳의 우리 뿌영! 우리 웬디 같은 경우는요, SM 내에서 이 두뇌로 따지면 정탑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덤덤. 오, 예스. 덤덤.
자, 이제 한번 저 웬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미국 생활 한 거예요? 네.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얼마나? 언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중학교 때 받았었는데. 몇 명 준 거야? 제가 근데 그때 오바마 상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몇 명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 날인이 있나요? 네, 그 저기 서명이 거의 있네. 날인. 승완 웬디 이션. 오, 프레지던트 에듀케이션 어워드 프로그램. 와, 진짜네. 우와. 이 오바마의 부정적이네. 네, 브락 오바마. 브락 오바마. B.O.D. 자,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네. 브락 오바마. 사인 저 파는 거 아니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오, 진짜네. 이게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서요? 아니면 뭐? 점수도 점수인데 공부 90점 이상에 이제 리더십도 같이 전체적인 약간 그런 거 보고서 상을 주는. 뭐야 이거? 너무 상... 뭐야? Certificate of Recognition? 미네소라 매스매틱 리그래. 우와! 수학 리그.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상 받았었던 건데. 아, 대박. 5등. 아, 5등 했어요, 5등. 미네소타 주 전체에서? 네, 미네소타 주. 주에서 5등? 또 미네소타 주니어 하이스쿨에서. 네. 미네소타 주니어 하이스쿨 다니는 모든 사람, 네, 모든 학생들 사이에서 5등. 미네소타 주니어 하이스쿨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겠냐고. 그렇지. 미네소타인데. 미네소타 주잖아, 또 심지어. 그중에 5명 안에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마이카? 소타 어딘지 알아요? 미국 어디 있지? 중부에 있는 거야, 중부? 어디? 북쪽에. 네. 아, 대박이다. 아, 유학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지내다가? 제가 4학년 때 저희 친언니가 6학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학 어학연 수를 갔다 왔어요, 6개월 동안. 그냥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언니처럼 가면 나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거를 4학년 때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짜고짜 그냥 나 유학 보내달라고. 갔더니 좋았어요, 확실히?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 도착하자마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치. 낯선 사람들과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전화해서 한국 가고 싶다. 울었어? 네. 울면서 3일만 학교를 다녀보고 결정하자 해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동양인이 너무 신기하고 하니까 막 계속 말도 걸고 막 말할 때도 막 바디랭귀지 써가면서 막 얘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영어도 금방금방 늘고. 남자친구도 있었고? 아니요. 너무 대답이 끝 저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셨고. 아니요. 무슨 사태는 아니야. 아니 그냥 그런 것보다 친구 사귀기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막 모든 게 다 저한테 너무 새로웠고 막 행복했어요, 모든 게 다. 뭔지 알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되게 좋았을 것 같아. 네. 공부 잘했죠? 네.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아, 일단 볼게요. 성적표를 보면은 나오겠죠. 계속 지금 민망해 하시는데. 약간. 자, 손승환. 일단 하이. 하이. 비도 있어요, 비. 비는 뭐. 비도 있는데 삐뿔이야. 비도 삐뿔이야. 야, 비도 다 삐뿔이야. 제가 5학년 때 유학을 간 거였는데 그때 영어를 아예 하나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5학년 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만 하고 아예 하나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이제 ESL을 그때부터 들었었어요. ESL이 뭐예요? 그게 English Second Language라고. 이거? 네, 이제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 배우기 시작해서 8학년 때부터 English를 기본, 그냥 보통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때 ESL을 들었는데도 B뿔, A뿔, A마이너스 처음에 했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식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죠. 네. 갑자기 확 점프를 하더라고요. 아, 수준이? 네. 스페니쉬도 ESL. 다 올레이네. 스페니쉬, 올레이. 파일럿 스페니쉬 잘하잖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 스페니쉬? 홀라. 홀라, ¿cómo estás? Muy bien, gracias. Ah, muy bien. Muy bien. Luca.
볼게. 럭카. 럭카 크레이지. 미쳤다고 하는 거야 지금? 크레이지. 미쳤다 럭카. 아미고스 파라 샴프레. 어? 어? 뭐야?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네? 세네리타. 프레이시 투면은 그래도 꽤 중급 아니에요? 당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모든 게 그냥 재밌었어요, 다. 영화하는 거 들어보고 싶다. 그래, 그래. 타일러랑. Sure, it's all good. 어, 적극적이네, 오늘은. 타일러 또 좋아해. I'm a bit nervous today. You don't need to be nervous. Your English already sounds really normal, no, natural. I haven't spoken English for a long time, yeah. So I'm really nervous, so. So where did you live in the U.S. and Canada? Like, how long? I used to go to school in Minnesota. Okay. And I moved a lot. Uh-huh. I used to go to school in Canada first, in okay. Brockville. It's a really small town. Okay. Then I moved to Toronto, okay. Bigger city. Yeah, yeah. Then I moved to Minnesota, USA, yeah. Where my sister lives. Okay. Then I came to Korea to become a singer. Okay. So actually moved a lot. Yeah, but always in sort of like the central northern yeah, Great Lakes yeah. region mm-hmm. kind of area. Mm-hmm. 소개팅하지 말고 그 널버스한 걸 풀어주는 방법 좀. 네? 너무 소개팅하지.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은데. 아주 좀 널버스하잖아요. 네? 그 뭐 풀어주는 방법을 타일러가 알려줄 거예요. Really? I don't know. 저 잘 못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뭐예요? 이 당시 기억해보면. 딱히. 딱히. 네. 그냥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즐겼구나. 멋지다. 다음. 아. 어워즈죠. 뭐 어떤 뭐 소개해줄 만한 상.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대통령상. 네. 그죠? 그리고 이거 어너스가 이제 그건 성적상들. 우등상. 네. 왜?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전교 막 몇 등 안에 들어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몇 점 이상. 그렇죠. 그게 이제 GPA를 기준으로 네, 해서 얼마 정도 그 이상이면은 뭐 honors. Honors 위에도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high honor roll. 그게 이제 더 높은 것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honors가 아마 3.85 이상이고 high honors가 맞네. high honors가 4.0 이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와. 땡큐 스쿨. 와. 오. 자, 학교 명예 전당에 이름 올린 거죠, 윈디가? 그죠? 아, 네. 저거 이제 다른 상인데. 션 승완. 승완, 승완. 이름이 원래 본명이? 손승완. 손승완. 남자 이름 같은데. 2009년도에, 네.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 명씩만 있는 거 보니까 매년 한 명씩만 오르는 건가요? 네, 한 명씩만 오르는 건데. 네. 혹시 2006년에 저건 언니예요? 친언니예요. 우와, 예리하네. 손승희. 네. 아니, 보통 언니가 잘해도 동생도 잘할 수는 없어요. 아 맞아요. 예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예죠. 다들 친형제가 만날 정도로 탤런트가 약간. 전쟁터야. 내가 말해놓고 자가당 착했어. 손승희 씨 뭐예요 지금? 지금 이제 약사 하고 이제. 네. 우월하시다. 아, 엘리트 집안이에요. 역대 이제 웬디 성적표는 저희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저희가 공개했던 성적표 중에 제일 우수한 성적인 것 같아요. 뭐 이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뇌풀기 기대되네. 진짜 기대된다, 오늘 뭐. 다 맞추셔야 돼요. 오늘 녹화 2시간 봅니다. 네. 심쿵. 아, 오늘 심쿵이야. 야, 조기 퇴근하겠다. 어떡해. 웬디 씨 덕분에. 어떡해. 웃음이 멈추질 않는구나. 윈디 집중한다. 집중력이 가장 앞에 수험생처럼 하더라고요. 우와. 하이브리드가 가동하기 시작했어. 정답! 정답! 이거 진짜 재밌다. 웬디가 좋아할 만한 문제였어. 이런 거 더 있나요? 와, 재밌어요. 기대합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럼 배운 거예요? 그 직접 만들었는데 만들었어요. 나 양갱인 줄 알았어, 양갱. 너무 달아가지고. 아, 근데 멤버들도 옆에서 양갱 같다고 하시네.
반면이 양갱이더라고. 실제로 밤새서 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정말. 진짜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아, 이거 만드느라고?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 인사. 둘, 셋. 해피! 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네, 둘, 셋. 웬디입니다. 네, 여기는 제 숙소이고요. 아, 너무 영광. 빨리 우리 스윙을 만들어 봅시다. 무슨 어떤 느낌을 준비했어요? 당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장춘이라는 게 오레오를 추가를 해서 더블 당이 너무 있었어요. 너무 해가지고 해서 오레오 브라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Now two eggs in it. Now I'm gonna pour it into the mixture. 코코아 파우더와 밀가루 섞어놨던 물을 넣습니다. 투척! 다른 멤버 어디 갔어요? 저 버리고 떠났어요. 저도 자러 갔어요. 네, 물 푸신물을 섞어놓은 믹스에 넣습니다. 아우, 저때 너무 많이 넣었어. And now you put in the oven. Woo! 약간 뜨거운 상태에서 스컵 파우더가 조금 녹았는데 톤이 확 죽었어, 톤이. 오리 브라운이's done! 아유,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랬구나. 아, 이번엔 조금 좀 과하게 넣나 봐요. 두 조각 배 물었는데 혈당이 올라가지고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까 그거 먹고.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뭐 저렇게 만든 게. 당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좀 머리가 잘 돌 것 같은데.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웬디 지금 뭐 좀 할 만합니까? 집에서 하던 것보다 더 재밌어요. 막 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말도 못하고 그냥 집중하느라고 막. 그 수험생처럼 하더라고요. 집중력이 기가 막혀. 말을 제가 걸어도 못 들으시더라고요.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10년을 못했구나. 아니 근데 진짜 방송한다는 생각이 없이 정말 수험생처럼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근데 그렇다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못 풀고. 그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럼요. 진짜 많이. 일단 뭐 본인이 긴장을 좀 풀려면은 레드벨벳 그 안무를 좀 보여주면 몸이 좀 풀리면 좀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명예 MC다, 명예 MC. 역시 명예 MC다. 왜냐면 본인이 그거 몸이 어때요? 네. 쭉 한번 갈까요? 우와,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부터. 어떡하지? 네! 오라이트! 여기 어디서? 여기 앞에. 덤덤덤덤. 같지 않고 되게 힘 있는 거 같아요. 파워풀하죠? 원래 격렬해, 격렬해. 이정원 씨 군부대인 줄 알았어요. 아. 김이 뭐요? 김이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아, 좀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정원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멤버들 없으니까 어색해요. 본인 파트 아닌 데도 있었어요? 아, 네, 원래 그러니까 제 파트가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네. 어색해서 너무 많이 지어서.